제9의자석으로 샀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얘기해서 대충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마음껏 발휘하고 뭐 해놨지만은 뭐 특별히 준비된 강의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약간 의미를 설명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한 건데 그 에서 그 저기 뭐지 그 녹화를 하고 기록을 남기라 이러는 것은 강의는 잘 되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뒷문도 안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예, 받아놨다가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잘못된 것도 있고 말 빨리 하도록 실수할 때도 있거든. 그런 것도 여러분들 고쳐가면서 되는 거고. 예, 뭐, 그리고 약창기 하든지 요걸 할까? 예. 그럼 보현, 문수, 대보살, 부패공도, 건강당, 건강장과 건강해, 강림당과 수미당에서 여기서 아 구회자 설법까지 보살도 이름이 딱 나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대덕성문 사리자 급여비구 해갖고 우바세장모가 이선자중자 보면 기승무량 불가설 했잖아요. 예, 이런 걸 입법계품의 근본법회라고 그래요. 근본법회. 근본법회가 설해진 제목이고 근본법회에서 문수 전지 누구죠? 쨍만 동자 이런 뭐야? 선제동자가 발심해가 선지식 찾아가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그 대목은 이제 지말법회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법계품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뭐지? 뿌리법회, 근본법회고 하나는 가지법회, 지말법회, 가지입자기법회.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문수사리를 만나가지고 발심을 하고 난 뒤에 문수사리 보살님 제가 안익따라 삼맥 삼보리 시험을 발했습니다. 건강경 얘기 그대로 나와요. 발라 안익따라 삼보리 시험했습니다. 응우나 두구나 한국 귀신입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한국 받아야 되겠습니까? 수행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 수행은 이거 유지시켜야 돼요. 유지. 신심 있는 거 유지시켜. 주. 그걸 주라고. 집착 없는 마음을 이렇게 주한 대에 집착한 게 주. 그 다음에 수. 그건 이제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 이 한국 받는 거 그래요. 그러면 건강에 같은 데는 숫자는 빠지고 이제 두 개가 생략, 저기 주항만 있어요. 그죠? 네. 응운하주, 운하항복, 비신항복. 그죠? 네. 그 주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안주시켜가지고 괴로움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잘 버티면서 물결 위에서 잘 윈드서핑 하듯이 잘 이렇게 마음을 집착하듯이 잘 써면서 그걸 하나하나 수행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탐진치들을 잘 초복받는 거, 항. 그죠? 예. 이게 주수, 항이. 그 주수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뭡니까?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지말법회입니다. 예. 여기서 뭐 아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 그러니까 성속을 막론하고 다 만나잖아요. 예. 잘난 사람 못 만나도 다 만나는 거는 세상에 그 편자 하파의 산을 바라보면 전부 약초같이. 근데 그 저기, 야매를 하는, 저, 가게리같이, 저기, 야매, 그, 저기, 약장사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약초밭에 갖다 놔도, 약초 한두 개 캐기 힘들어. 그래, 절에 오면은, 전체가 그냥 약초밭이야. 인생살이 전체가 약초밭이고, 저, 부처님은 살면, 인생 자체가 극락이고, 중생은 살면, 극락과도 불만 줄지가 이만큼 붙이나고, 10년도 와서 이게 바로 공행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또 선지식, 53 선지식 이름 쭉 있죠? 예, 선생님. 그래서 악한 놈, 착한 놈 다 나와요. 그 다음에 76번째 상수 비로자나불 어연화장 세계의 조화장은 대법륜 시방거궁 제세계 역구여시 상설법 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 뒤에 7처9의 39품 뭐 방강산매 쭉 정리해놨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설명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9품의 이름이 쭉 나오죠. 세지명 연회상 그죠? 예, 거기 이제 하음경 전체 품수 이름이 쭉 나왔고 그 다음에 시위 10만 개송경은 아니고 시위 4만 5천 개송경 39품 원망교 10만 개송이 되려면 몇 품? 48품 원망교 그죠? 이 경을 풍성하고 믿고 받아 지닐지어다 초과시위시 변정강 어디 나온다 했습니까? 변성 정각 나오는 부분들은 범행품에 나온다 했죠? 예, 안장현시 국대 이와 같이 국대의 바다의 편안히 도달해 앉을 수 이를 이름하여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창기는 끝났어요. 끝나고 오늘 저거 잠시 펴볼까요? 이제 올라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약창기 찍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방강산매 노트 있죠? 네, 그거 한번 좀 봅시다.
자, 방강산매 노트. 대방강물 하음경 방강산매라. 열기는 어디 들어가야 되나? 사이드 북서에 있나? 찾았습니까? 예, 선생님. 예, 야, 이게 이판 교재예요. 스마트폰 결제하고 폰 뱅킹 한 거 있잖아요. 그 이판 화폐. 근데 이 종이나 동전은 뭐다? 사판 화폐예요. 근데 이판, 사판은 구분 가죠? 예, 선생님. 네. 이판은 오도 온박 없고 가도 감박 없어요. 이 앞에 84,000 색깔이 저 아이패드 속에 있어도 색깔 하나도 없어요. 네. 무게는 몇 그램? 0g. 이게 진공이다, 진공. 네. 자, 대방강물 한경의 방강을 삽니다. 자, 처음에 한번 봐봐요. 이와 같이 들으니 일시에 부처님께서 마갈제국 아란냐 법골장 중에서 뭐 했다? 시성 증가. 영까지 해놨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장엄, 시성 증가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그 땅이 어떻다? 상반 강령 줄권한 대목 있죠? 항상 이렇게 자벽이 되놨어요. 땅의 장엄 상반 강령 나왔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리수의 장엄 뭐나 나왔어요? 한방 강령이라 나왔죠? 기수가 주원의 한방 강령하면 이래 나왔잖아요. 예? 똑같은 말인데 말이 다르잖아, 지금. 예, 선생님. 야, 이렇게 고맙게 해놨어요. 그리고 항출 위험도 나오고, 그죠? 예. 이렇게 막.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은 날 기념해가지고 얍삽하게라도 이래라도 그 환경 쓰려야지. 아니, 그렇잖아. 오늘 그, 뭐, 놀자 이렇게 좀 쳐다봐. 오늘 그,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궁전의 장엄 봐봐요. 이게 세종명품 처음에 나오는 대목이거든.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능출 광명 나왔잖아. 능출 광명. 그죠? 예, 선생님. 그 현 재고를 빼면 나온 능출 강명이잖아. 예, 선생님. 이야, 참 대단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넘어가 봅니다. 사다자의 장음 나왔죠? 예, 선생님. 그건 뭐라고 나왔어요? 실방 광명. 여도 묘음 화착. 그러니까 항상 광명을 보이는 것은 뭐다? 쓸 법을 가는 거죠. 중원 평생도로 지금 이 법을 쓰다 가는 거죠. 그 잘 돼도 괜찮고 못 돼도 괜찮고 계속 약팔다 가는 거예요. 그, 먹고, 뭐, 남이 죽든지 말든 상관도 없고, 무조건 파는 거야. 그리고, 지금 뭐, 먹어보고, 내야 먹어보고, 좀 독하다 싶으면 알아서 먹겠지.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그리고, 열애 현상국 넘어가면은, 누가? 세종께서 명문 중치지간에서 방황했는 거 나왔지요? 네. 또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계를, 뭔가, 하장장음 네. 세계라 한다. 내가 줄을 쪽쪽 끊어놨어요. 네. 13페이지 보면은 누가 또 방관 합니까? 세종께서 열애현상궁에 지금 미간관에서 미간 대포 강명했죠. 그런데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 뭐 이름이 있었겠어요. 이름이 주는 의미도 좋아. 그때 뭐 그냥 부처님 뭐 이렇게 방관했는데 그게 무슨 그 오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뭐 이름 이런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약상계 강의를 하자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거예요. 시명 이름입니다. 일체보살 지강명 보조요 시방장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것도 꼭꼭이 씹어보면 내용이 좋아. 그래 광명을 내가지고 미간 광명 미간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금? 조카입니다. 그 어떤 그 대구 사람이 사장님 전 나왔어요. 전 나왔어요. 누군데? 조카인데요. 조카인데요. 대구 사투리 잘못하면 큰일 나. 여보세요. 사장님 전 나왔어요. 내 목욕하는데 지금 아버지가 이 뒤에서 보나 했더니 누구야? 조카인데요. 조카 전화 왔다 그랬대. 자, 이거 봐요. 미간에서 방황해서 어디로 들어갔다? 발바닥으로 들어갔죠. 그래, 당연히 나중에 열애현상품에서 나오면 어디에서 튀어나오겠어요? 발바닥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예? 이게 발바닥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발바닥에서 나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의미를 이렇게 쓰는 거는 뜻이 굉장히 깊고 자유롭다고. 예? 그 다음에 보현보살 어디 들어가야 법을 설하겠어요? 일체 재물,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 그죠? 삼매 예. 이름도 딱 적어놨어. 그래,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야 누구의 위실력을 이어받아서 대신 쓰라는 거야?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제. 그럼 내가 지금 쓰라는 건 내 법문이 아니다. 하음경이지. 멀리 보면 비로자나지.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서가원 부처님 올 수가 있나? 없지. 그럼 당연히 우리 이걸 빌려야 되겠지. 그것도 내가 비로자나는 절대 아니지. 내 사는 꼬라지거든. 자, 그래, 또 넘어갑니다. 시방상세 보현보살 혼자만 들은다는 게 아니고, 저 다음에 중요한 시각은 뭡니까? 세계해 미진수 누구? 보현보살. 아미타불 몇 명이지? 도마주기, 무한극수,
360만원, 11만, 9,500, 이름이 어떻다. 동맹동호, 대자대기, 아동도사, 건동열이 아미탑. 아미탑은 처지 백가리야. 그런데 뭐 우리가 소가모니 못될 이유가 없어. 욕설 할 때는. 여기 다 그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떠냐면 다 일체 제불 비료자나 예례장신 삼매 들어가. 자, 이렇게 이게 참선만 조금 할 줄 알면 요 내용도 금방 이해가 가요. 19페이지. 세종께서 어디로? 양 종류나 두 발바닥 아래로 백업 강명을 놓았다. 자, 그리고 해인산매 함삼매 나왔죠? 20페이지 해인산매, 21페이지 함삼매 읽어보시고 수민정상 개참품에 가는데 당연히 개참품에서 뭘 한다? 양족지 방감, 그죠? 네. 그리고 십주품에서는 뭘 한다? 법회보살이? 네. 보살 무량 강변 삼매. 또 넘어갑니다. 야마천궁에서 부처님 어디서? 양, 족상, 발등에서 강명하시고, 십행품에서는, 십행품 내 거 안 쓰나? 아니, 안 꺼내. 공동님 보살이 선사유 삼매 들어가고. 자, 보솔천에서 부처님이 무렵에서 방강하시고, 설륜 방강하고, 그리고 그 금강당 보살이 어디에 보살지강 삼매. 그건 노란 것만 마크하고 줄을 안 꺼놨네. 이거는 PDF라니까 안 나와. 그럼 타자재천 십지품에서 이제 금강장 보살에 나왔고, 그죠? 장자 이런 보살 쭉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럼 삼매에 들다 금강장 보살이 보살 대지강 삼매에 들고. 그리고 예래가 미간에서 방강하고. 넘어갑니다. 십정품, 그죠? 십정품에서 부처님께서 세절이 어디에 입 들어갔다. 어디에 찰나제 제불 삼매에 들어갔다.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시고, 그때 39페이지 보면 이름이 나오죠? 금강장급 금강회. 아, 여기에, 그거, 저기, 십정품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보살 이름이 금강회. 이래서 나왔습니다. 그래, 쭉 넘어갑니다. 예래 출연증품 보면은, 그거, 칠해자설법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백호 미간상에서 방강을 하시고, 이름을 뭘 한다? 예래 출연이래서, 아, 이래서 예래 출연품이 됐구나. 그리고 예래 출연품 그 뒤에 보면은, 그 방강이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 돌입니까? 열의 성기 묘덕 보살의 정수리로 들어왔다 했지요. 네. 그 방강 빛이, 그죠? 네. 그리고 정수리로 들어와가지고 44페이지 보면은 열의 입에서 토했다. 정수리장에서는 최상승법을 상징하고. 네. 그 수행하면 나중에 여기 부티에 올라오죠, 사실. 자, 그러니까 아마 이세간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세간품. 이세간품이든지 그 십회한품이든 십지품이든지 보면은 전부 이렇습니다. 자, 요거는 뭐, 찍어 다시로 봅시다. 여기서 할 때는, 이, 한 법회 보살한테 천 명의 법회 불이 와가지고 삼매에 드는 법회 보살의 각도를 줘. 여기는 야마천에서는 공덕님 보살에게 몇 명 오겠어요? 만 명의 공덕님 불, 이름이 똑같아. 와가지고, 만 불찬 미진수에게 공덕님 불이 와서, 공덕님이 그 의미가 깊어. 수행해서 느끼는 만큼 불어나는 거야. 십향에 와가지고는 금강당 보살에 있는데 몇 명의 금강당 불이천이 오겠어요? 10만 불찰 미인수 금강당 불이. 10만은 뭐 얼마나 손 얹으라고 언제 내겠나? 100명만 이거 얹어도 내 머리 꼬지게 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십지품에 올라오면은 금강당 보살에게 수기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금강장 부처님. 그것도 오늘 다 적어놨어요, 그게. 네. 몇 명? 10억. 천, 만, 십만, 십억. 그런 게 있었겠어요? 절대 없어요. 책덕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소설이에요. 확실한 소설이에요. 그런데 방경선생님이 오늘 본문 아시다시피 자기가 느끼고 알면 그렇게 보여. 처음에 천으로 느끼시다가 다음에는 만으로, 십만으로, 나중에 생각 잡념이 끊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십억으로 느끼죠. 피가 돌고 맥박이 저절로 뛰는데 사람이 그걸 왜 못 느껴요? 느낀다. 경제를 보다 보면은, 이게 치밀하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소설에 할 수 있냐. 이게 소설이면 세상에 소설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잡설이다. 그리고 전부 다 어디서 왔다냐면, 타방 종종 국토에서 이고, 네인지리. 여기서 전부 다 타방 보살들이에요. 위에 천상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의미가 큰 거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남에게 반드시 도움받아야 되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고, 옆에서 다른 데서 하면 남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만 모르잖아. 자, 그리고 보현보살이 또 가운데 산매에 들어갔으니까 47페이지 뭡니까? 불화장음이라. 그 다음에 이생한품 보혜보살이 200가지를 묻고 보혜보살이 2000가지를 다 받아. 그걸 갖다가 구름이 올라서 운흥 200이요 병사 2000이라 병을 막 쏟아 넣거든. 그래서 이제 쭉 뭘 물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 내 써놨잖아요. 그거 보면 53페이지 보세요. 스다림해 금분법회 해놨죠. 부처님께서 제 신라골고 어디에 스다림 급고독은 대장은 누각에 계셨는데 그때 누구와 보살 마살 500인과 함께 계시면서 상수보살은 누구다? 보현 문수사리가 상수가 되었는데 그 밑에 그 보현 문수 다음에 그 쫄병으로 따라오는 향도 보살 이름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요? 강염당급 수미당 나왔지요? 예. 근본법에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뭐죠 이게 약창기 할 때 그죠? 예. 그래서 한 대표적인 이름인데 어느 대표가 빠졌겠어요? 8회차 대표 빠진 거예요. 예. 8회차 보현보살이 빠진 거죠. 그래, 천법 내용하고 또 들어가고, 56페이지 보면은, 입법해 보면서, 세종께서 드디어 이게, 대비로 몸을 삼고, 자비로 방편의 문을 삼고, 자비로 으뜸을서, 대비로서 으뜸을 삼고, 대비법으로서, 진짜 방편을 삼아서, 허공에 충만하사, 어디에 들어간다? 사다빈진삼매. 부처님 사다빈진삼매에 들어가야지, 쪽제비 빈진삼매에 들어가면 얼마나 쪽팔리겠니? 여우 쪽제비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용 그리체 그 부처님은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가서 무슨 사자빈신 삼매에 들어갔겠노 말인정성 당당해서 그 어때도 두려움이 없다.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욕심이 없거든. 욕심 있는 놈들은 막 이럴까 두렵고 얻을까 못 얻을까 두렵고 이렇잖아. 그래서 이 삼매를 마치고 난 뒤에 일체 세간이 청정해지니까 자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 일체 일체 세간이 청정해져 버리니까 뭐가 그 좁은 보재료가 어떻게 훈련 감각이 허리가 늘어져요. 삼매 들기만 하면 우리가 고요만 찾기만 하면 내 좁아 터질 소가지가 와 세상을 다 수용하고 이해가 된다. 그래 부처님 가르침도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싶고 그렇잖아. 그래 잘 살아 이런 생각 확 들게 돼 있다. 그게 이게 봐 삼매에 들어서 세상이 편안해지고 그 저 침문에 나오지 백색이 현상하여 만사 무우라사 인심이도 하나니. 계양의 수험에 이라 현사하니 자유로 총림지서를 여지건데 그 뭐 쭉 나온 게 있지? 네. 못 외운 사람 할 수 없고 외운 사람 외우면 얼마나 좋냐 저도 얘기입니다. 자매님 기억나지? 네. 대장암 누각이 기원정사가 어떻게 됐다? 호련이 점차점차 공사해가 넓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확 터져버려 자기 좁아 터진 소갈머리가 부처님까지 되어버렸다 이거야. 무유변제라 그 끝이 없었다. 그래서 보니까 온 세상에 다이아몬드를 땅을 대고 보배로 온종 주름주름 열려가지고 그러면서 세존이 백호 미간 백호상에서 관광하시다 세존께서 고조 3세 법계문 하시니라 하고 제일 끝에 가서는 이렇게 해서 지말부패 53선지식 찾아간다 해서 58페이지 밑에 있죠? 네.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게 나눠드린 교재는 뭡니까? 전형적인 2판 교재입니다. 네. 4판 교재를 복사하려면 요, 이거 얼마 58장이면 10명매도 580장 아니나 네. 얼마 좋노 자, 오늘 이래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말도 빠르고 해서, 저기, 그, 뭐, 성도제 기념해서 조금 했지만, 요런 기회에 대해서, 요, 약창계, 한번 다시 보고, 어디 기회가 되면 또 법성계는 더 좋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네, 네. 성물하십시오. 아이, 무슨 오토바이 다니면 얼마나 빨리 했는지. 허상 선생님 보니까 내가 눈치가 비가 아니고, 정원이 빨리 안 맞춰나고 입이 열다발 튀어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다들 신신 가지고.